반갑습니다. 레저토피아 TV의 김웅식입니다. 이번 시간은 청주 남일면에 있는 국사봉에서 장암동까지 능선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화당사라고 사당이 있어요. 그 채화당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나무가 아주 그 이 쓸데없는 나무같이 그 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저 위에 허신 할아버지 이름이 영영궁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근데 호가 존벌레 여자예요. 명자는 어두운 명자. 어두운 속에 존벌레다. 그러니까 자기 호를 아주 야쳤어. 그리고 여기도 그 채화라는 그 저기도 아주 그 별 벌리는 나무 이름이 채자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이름을 쓰던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 노시 삼선비가 거기 뒤에 가면 수역에 잘 꾸며졌어요. 교환도시 충시저 산수가 거기 계시고 국사봉이 그렇게 많이 그 안고 있다는 것도 자리가 좋다고 그래요. 국사라는 것은 저 산이 적어도 나라를 다스리는 선생이 국사 아니야. 그게 이름이 적어도 그렇게 그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태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국사봉이라는 이름을 쳤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국사봉 정상은 국립지리정보원에 나와 있는 지도에 보시면 282.6봉이 국사봉이라고 써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58.2봉의 정상에 국사봉 정상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282.6 국사봉 정상을 바로 가시는 방법은 생태 터널을 지나면서 우바스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좌측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잘못하셔가지고 생태 터널에서 바로 능선길을 잡아서 올라가시면 지금 보시는 멧돼지 흔적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길은 약간 오솔길은 아니고 흔적은 있습니다만은 정상 바로 가시기 전에는 잔목이 우거져서 가시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바스 장례식장에서 왼쪽 계곡길로 따라서 국사봉 정상을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여기 올라가신 다음에 장성, 우리 청주에 있는 장성 쪽으로 능선을 따라서 남일면 경계선을 따라서 가시다 보면 좌측, 우측으로 하산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가 바로 능선 바로 직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시면서 하산하실 그 코스는 시간에 따라서 본인이 얼마든지 선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봉우리에서 국사봉을 가장 일반적으로 오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채화당 가시기 전에 마을을 지나면서 삼거리가 나옵니다. 그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올라가시면 그 길이 지도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국사봉 그러니까 258점 현재 정상 표지석이 서 있는 국사봉 정상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정자라든가 그리고 지역 행사라든가 마을 행사를 하실 때 필요한 물건을 실어날리기 위해서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이 가실 수 있게끔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표지석이 있는 국사봉 정상에서 바라보면 청주 시내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한남군북정맥서부터 시작해서 공군사관학교 뒤쪽 그리고 장암동 청주 시내 그 동남쪽 방향이 한눈에 딱 보이고 지금 보이는 게 우암산 자락과 상당산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능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에 벌목 나무를 다 잘라놨기 때문에 풍광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정자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능선길을 따라서 가산리로 가는 방법 그리고 능선길을 따라 내려가시다가 좌측으로 또 하산로가 있기 때문에 하산로는 정상 표지석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면서 두 군데 코스가 다 가산리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장암리 종주 코스를 말씀드리면 척산 삼리 시내버스 승강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여기에 언덕배기 식당이 있는데 아마 여기 영업을 지금 안 하는 것 같고요. 그 언덕배기 맞은편으로 농로가 있습니다. 그 농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남일 면계 아까 능서 국사봉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면계를 만나게 되고요. 한없이 능선을 타고 내려간 거예요. 한없이. 여기요, 요 정면으로 다 요 오동나무 위로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빨간 집이 있잖아. 예예. 그럼 거기 등골이거든. 아, 저희가 등골이. 등골. 거기서 그대로 거기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가면 거기 척산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를 지나치고서 그냥 내려. 그럼 고단 봉우리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외천 초등학교거든. 그것도 모르고서 그냥 능선만 타다 보니까 이 저기 보원. 학교 앞에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와서 보월리로 내려와가지고는 그 딸기밭 딸기밭으로 빠졌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엄청 그 딸기밭이 그게 동네 이름이 뭐더라? 거기 저 그게 두모리 보월리 두모리도 딸기만이야. 그게 열고개인가요? 열고개 열고개. 예, 열고개. 열고개는 도원리에서 주간리 넘어간 거고. 근데 지금 열 곡의 이정표가 곡에 두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똑같은 이정표가. 뭔가 좀 지명을 좀 잘 못 찾아가지고 2차선 도로에다가도 하나 붙여놓고 그리고 그 옛날에 금광이 있었던데 거기 넘어가는 데도 열 곡에 붙여놨더라고요. 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그 딸기밭 있는 데 넘어오는 데까지 그 고갯길 전체가 열 곡이야. 열 곡. 그게. 그럼 2차선 도로도 열 고개고? 그 2차선 도로가 예. 옛날에는 없었지. 지금 얘기하는 금광이 있던 그 자리에서 조금 올라오면 지금 올라오는 다리 예. 그냥 건너 올라오는 길 그 밑에 물 흐르는데 물 흐르는 그 부분이 길이었어. 그 옆으로 물가로 그렇게 계속 올라오던 것이 거기 이제 돌 공장 크게 저는 거 있지. 그것이 이 계곡과 계곡 사이를 막아놓고 그 위다 진 거야. 이쪽으로 도로를 이설 도로를 낸 거지. 지금 도로는 어열궤라고 그것도 아주 험했던 도로. 금광의 정확한 위치는 주감리요. 주감리. 주감리 탁거리라는 동네를 들어가기 전에 그 삼거리가 있지. 그 주감리라고 들어가는 길하고 이제 지금 열고개로 올라가는 길하고 그 삼거리 한 2,300m 밑에 2,300m 밑에 네? 그 길에서 그 옆에 바로 냇물 건너 언덕편에 있었어. 그리고 지금 거기 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섰을걸. 그 자리 그쪽 뭐 집 들어서라는 자리가 전부 다 그 탄광에서 꺼낸 그 돌, 흙 그런 거 그런 걸로 다 쌓여진 데다 챙겨. 옛날 지명은 어때 뭐라고 불렀어요? 그럼 금광 있는 데를 탁거리. 전에 뭐 자료에 보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금광이 들었으면서 마을이 생겼다 뭐 이렇게. 아니 아니 이런. 아니 주감 탁거리 그쪽으로가 오래된 동네지. 그러니까 윈 마을. 그러니까 금광이 산 밑에 있었을까? 좀 더 마을보다 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밑에 있지. 금광이 마을보다 밑에 있지. 탁거리보다 밑에요. 그래서 거기를 탁거리라고 해서 탁거리. 왜 탁거리인지는 모르지. 우리도 그건 모르고. 그럼 열고개는 왜 열고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고개 열고개 하니까 열고개라고 알지. 누가 뭐 얘기해줬나. 우리도 그 시골 애들만큼 모르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 어려서 공부하러 이제 청주 유학 온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뭐 자세히 모르다. 우리가 다닐 때 어려서 그 장애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 열 곡에 넘어간다. 열 곡에서 간다. 그리고 그 주감 그 열 곡에를 넘어서 도원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도원. 그럼 이거 도원 초등학교 작사 밑에. 저기 멀죠. 그래서 고개 넘어서 탁거리까지 가려고. 근데 거기 애들은 제 나이에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전부 다 우리보다 두세 살 위에지. 그래야 그 밤에 그 산길 다니지 어떻게 다니지. 능선을 따라 가시다 보면
처음에는 길이 오솔길처럼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밤나무 과수원이 나타나면서부터 길이 능선길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측으로 밤나무 과수원을 이용하셔가지고 내려가시면 이곳이 그 거치골 밤나무 농장을 지나면서 바리절 고개와 거칠골 고개를 넘나드는 고갯길로 이어지고요. 좌측으로는 가자일구 주택단지 전원주택을 보실 수가 있고 그곳을 지나면 거칠골 고개 그러니까 314번 버스 종점이 있는 가중1위 선항당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선항당에서부터 능선길을 따라가시는데 여기도 능선이 낮다 보니까 길이 농로를 따라서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농로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 지금처럼 건넌마을과 개미실 고개 사이에 농원이 있는데 이 농원의 주인 되시는 분이 소나무숲에다가 지금처럼 고인돌 같은 바위를 커다란 바위를 갖다 놓고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가기에 딱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능선길이 그 제3 순환도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은 아주 좋은 오솔길로 이어지고요. 이 오솔길은 카페하고도 만나게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이런 곳에서 차 한 잔 하는 여유를 갖는 것도 둘레꾼들만이 느낄 수 있는 낭만스러운 여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헬미꽃 꽃잎이 몇 개냐고 물으면 몰라 애들이. 여기도 괜찮고 하지만 이렇게 한 번만 해보면 아 큰 여섯 장이요 하는 걸 대문할 수가 있지. 옛날 처녀들 시집갈 때 머리에 쓴 쪽돌이. 예? 뭐 생각도 못했지?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까지 와서 레스토랑, 카페, 커피숍을 할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곳에 고개 마루에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레스토랑, 그 다음에 커피숍, 그 다음에 카페로 이어져서 이 카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지금 보시는 제2 도로가 제3 순환도로입니다. 그리고 카페 이름은 지금 보시고 있고요. 이곳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시간적인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길은 오른쪽으로 임도 같은 길이 있습니다. 카페 맨 위쪽 전망대 지금 보시는 맨 위 건물 뒤쪽으로 제3 순환도로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내려가시다가 좌측으로 생태 터널이 있습니다. 그 생태 터널을 빠져나오시면 되는데 나오자마자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마을로 이어지고요. 왼쪽 능선길로 따라서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마을길로 오시면 장암동 서당마을과 소바위마을의 카페촌하고도 이어집니다. 그 마을 입구 내려가기 전에 농로에서 일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또 산짐승들 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 짐처럼 바리케이트를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서당마을과 그 장암동에는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서 있고 성업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능선길을 따라서 내려오시면 요거는 이 길은 한국노총 앞 골목 도로로 이어지고요. 이 도로는 제2 순환도로인 그 아웃도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장성 오토코리아 맞은편으로 산길이 이어집니다.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오늘은 청주 남일면에 있는 국사봉과 장암동 능선길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